you over, you just can't breath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 earthquake? Do you feel your bones start to shake? Do you feel the네모네모한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또 프로그램 실행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터치센서에 촉을 연결해서 로봇을 출발시켰습니다. 1번 모듈은 크레인 미션과 설계 만들기 미션을 수행합니다. 크레인은 엔기뱀을 통해 수행하고 설계 만들기는 옆에 있는 이 공간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미션을 수행하는데 약 10초만 걸리는 시간이라서 시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2번 모듈은 교통체중과 그네 미션을 수행합니다. 곡선 판넬로 교통체중을 수행하고 캠으로 그네의 축부분을 밀고 베이스로 기환합니다. 3번 모듈은 설계와 만들기 미션을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먼저 나머지 근처에 원해 이 황토색 유닛과 하얀색 유닛을 단열재를 두고 빨간색 원에다가 빨간 유닛과 태양광 전지판을 두고 베이스로 기환합니다. 4번 모듈은 설계와 만들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높은 지역 미션을 수행하는 모듈인데요. 먼저 황금색 유닛을 원 안에 두고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뒤집습니다. 다음에 벽에서 벽 정렬을 한 뒤에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미션을 마무리합니다. 현재 저희 팀 모듈은 두 개의 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드는 1번, 2번, 4번 모듈이 사용하는 네모난 가드로 일직선 방향으로 출발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가드는 3번 모듈을 사용하는 삼각자 형태의 가드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출발시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운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